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과 28장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부인하는 많은 자들이 여러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반론의 근거가 매우 희박합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그 사건을 뒤집을 만한 반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은 진실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빈 무덤 사건입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만을 남기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왕의 죽음을 증거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 집행을 쭉 지켜보던 백부장입니다. 예수님 절명시 하늘이 빛을 잃고 천지가 진동하는 지진을 목도한 백부장은 경의의 탄성을 올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오가던 동족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끊임없이 조롱했습니다. 가까이 있다 보면 그 참모습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진면목은 오히려 이방인들이 증거했다고 마태는 일관되게 저술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한 자들은 동방의 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절대 권능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했던 자는 종의 병을 낫게 해달라던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익숙함에 가려진 일상 속에서 참된 성결함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왕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온 우주를 주관하는 왕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며 반복해서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랐던 열두 제자들이었지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난다는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리라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경배했으나 몇몇은 의심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더럽고 낡은 옷을 벗기시고 눈처럼 하얀 새 옷, 성령의 새 옷을 입히십니다. 예수님은 이 옷을 마련하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빈 무덤만을 남긴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맞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천지간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음에 온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가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 새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을 준행하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기도합니다.